안녕하세요. 저는 치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ari ini kita tuh dikasih kesempatan untuk ngobrol-ngobrol langsung sama cast dari Alchemy of Souls. Yuk kita langsung ngobrol sama mereka. Ya. Yeah. Oh. 오늘은 네 개의 질문을 준비했고 각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팬분들이 환원 시즌2를 봐야 하나요? 일단 각 캐릭터의 변화를 보는 재미도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을 보셨던 분들에겐 이제 익숙할 수도 있고 또 낯설 수도 있는 저희 새 인물이 들어왔죠. 네, 고윤정 배우. 저와의 케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배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황민효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드라마의 등장 인물과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가 될 것이고 왜 그럴 것인가요? 저는 마루랑 한번. 마루? 근데 환원술이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된다고 혹시 하면. 마루랑? 그간에서는 기구죠, 기구. 네, 기구로 나오는 삽살개가 있는데 네, 굉장히 물론 이제 우리 환원에서 중간에 생을 마감했지만 너무 귀엽고 현장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이기 때문에 저도 삽살개가 돼가지고 전생에 혹시 개였나요? 그건 아니시죠? 그렇진 않은데 사람하고 하는 거는 좀 무서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 오, 네. 티처 이 티처 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절대 고수잖아요. 절대 고수고, 그러니까 이 술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대우궁 내에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즐겁고 자유롭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촬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사실 되게 1년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사계절을 지냈는데 저희가 입었던 의상이 워낙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어서 그쵸. 그 뭔가 계절을 지나는 게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춥고 더웠던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윤정님은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름에 촬영을 했어요. 또 저는 시즌 파트 1 때도 낙수로 특별 출연했을 때도 여름 촬영만 해가지고 그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름 촬영이 모기와의 전쟁도 있고 비도 너무 자주 오고 왔다 놨다 해서 촬영을 했다가 접었다가 하고 그래서 날씨적인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욱 님은요? 일단 저희가 로맨스 그러니까 활극 인데 이게 판타지여서 되게 환경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곳을 많이 갔었는데 그 이동 시간 이제 메인 로케가 문경새재였죠. 근데 문경새재만 가는데도 이제 3시간씩 걸리니까 왕복 하루 6시간씩 이동 시간을 썼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장르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죠. 도심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요청입니다.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알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는 사실 인수가 원래 잘하거든요. 인수 먼저 혹시 네, 우리 좀 편하게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할까? 극 중에 캐릭터로서 성격으로 해볼까? 그럼 좀 하기 편하지 않을까? 네. 아닌가? 둘 다 힘들어. 에 뭐라고 해야 되냐? 네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하지만 그 카메라로 봐주세요. 하면 되나요? 네. 헤이! 웨이크업! 어떡해. 이게 맞아요? 헤이, 웨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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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to school! 헤이, 웨이크업!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날 시간입니다. 밥 먹고 일하러 가든지 학교 가든지 예, 생활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일어나자! 이거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되지. 지금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못 일어나면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영원히 못 일어나?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살인미수 아니야? 이런 일어날 것 같아. 살인미수 아니야, 이거? 살인미수 아니냐고. 괜찮을까요? 괜찮죠. 예. 일어나. 일어나야지. 지금 몇 시야, 지금? 일어나! 까지 하겠습니다. 좋다.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와, 신승호가 깨워주는 알람. 근데 보통 일어났다 내 목소리 들으면 다시 자거든. 잘 자요? 인도네시아. 나 세잔데.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잠이 온다면 다시 자거라. 야. 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gobrol-ngobrol aku barengan sama Cass dari Alchemy of Soul. Semoga besok kamu bangun pagi langsung bangun ya, gak pakai snus-snus karena udah langsung dibangunin sama Cass-nya. Cakram cikam kadi ciawara dan ayo semita tame teman ayo. Annyeonghi gaseyo. Best curated music and content for youth. Mustang 88.0.